안녕하세요, 블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What's in my 파우치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이제 What's in my 파우치라고 쓰고 인생템 모음이라고 읽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 퍼스널 컬러는 가을 웜톤이랑 겨울 쿨톤, 걸친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도감보다는 명도나 채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쿨톤 제품도 나올 것 같고 웜톤 제품도 나올 것 같아요. 저 가져온 파우치는 어뮤즈에서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인데 좀 가까이서 보면 되게 꼬질꼬질하거든요. 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가져가기 되게 좋아요. 하나씩 쿠션부터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쿠션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건성 피부고요. 22호? 22호 정도 되는 피부톤을 가지고 있고 입처리나 피부에 붉은기가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요즘에 좀 세미매트한 쿠션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거는 제 영상에서는 잘 안 나왔던 제품인 것 같은데 헤라의 블랙 쿠션 21N1이에요. 블랙 쿠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제공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우선 제형은 세미매트 제형인데 되게 얇게 발려요. 이렇게 쓱쓱 발리는 제형이고 지속력도 지저분하게 무너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애정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인데 얘의 좀 아쉬운 점이 헤라는 항상 쿠션의 퍼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퍼프였으면 제형이 좀 더 좋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같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일단 커버력 좋고 피부 표현이 아주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아주 지겹게 나왔던 에스쁘아의 비벨벳인데요. 이 제품도 좀 헤라 쿠션이랑 비슷한데 헤라 쿠션보다는 좀 더 커버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에스쁘아 베이스 제품들이 유독 컬러감이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벨벳도 컬러가 예뻐서 손이 더 잘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에스쁘아 쿠션은 퍼프부터 좋기 때문에 좋은 제형이랑 만나서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용감도 괜찮고 이 제품 역시 커버력도 좋고 또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을 겨울에 베이스가 좀 잘 안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얇은 제형이라 그런지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표현이 되게 예쁘게 돼서 좀 더 손이 더 잘 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바닐라코 틴트를 너무 잘 사용을 했어서 쿠션도 왠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제가 이걸 21 로제를 구매를 했는데 처음 발랐을 때는 좀 21호 치고는 차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워낙 베이스 제품들이 밝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렇게 느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핑베인 21 로제를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핑베보다는 좀 옐베에 가까운 컬러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좋았는데 핑크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컬러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세미매트 제형인데 제가 또 요즘에 얼굴 트러블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커버력이 안 좋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름에 커버리셔스가 있는 만큼 이게 커버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쌓이는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컨실러 사용 안 해도 제 붉은기 부분이 잘 가려져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건성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에 좀 건조함이 느껴지긴 했는데 전체적인 피부 표현이나 커버력이 아주 만족스러워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닐라코가 요즘에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쿠션 뭐 케이스도 나름 심플하니 괜찮고 아주 요즘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레트 요즘에 잘 사용하는 제품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뮤드의 슐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2호 뮤즈 모먼트인데요. 이 팔레트는 되게 뮤트한 모브 컬러 위주의 구성이고 글리터도 있고 뭐 베이스, 음영, 라인 컬러 다 있어가지고 쿨톤 분들의 데일리 팔레트로 되게 좋을 만한 구성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모브 컬러가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는데 요 팔레트에 있는 컬러들은 저랑 좀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브 컬러뿐만 아니라 좀 미지근한 장밋빛 컬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잘 사용할 만한 그런 팔레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바르고 쿨한 컬러의 상의랑 입으면 아주 겨울에 찰떡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상에서 아주 지겹게 나왔죠? 에뛰드의 플레이톤 팔레트에 누드 밀크티랑 블러쉬드 로즈인데 일단 제가 이 팔레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컬러 구성이 아주 데일리하다는 건데요. 컬러들이 너무 어둡지도 너무 흰기있지도 않은 그런 중간명도 위주의 팔레트여서 눈에 은은하게 음영을 넣기 좋고 또이 팔레트에는 블러셔 컬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이 팔레트 사용하고 있거든요. 두 팔레트 다 가을 웜톤이라면 정말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 중에 하나인 힌스 아이 팔레트의 6호 챈스온인데요. 힌스도 팔레트 컬러 구성을 너무 잘 뽑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최근에 잘 사용하는 제품은 요 챈스온이에요. 핑크 컬러가 메인인 팔레트인데 이쪽은 베이스 컬러고 아랫줄은 음영 컬러의 구성이라서 메이크업 하기에도 되게 편해요. 한쪽톤에만 치우치지 않고 쿨한 컬러도 있고 웜한 컬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을 만한 그런 팔레트예요. 근데 이 팔레트는 겨울 쿨톤 분들에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블러셔는 제가 요두 가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롬앤 베러댄 치크의 너티 누드예요. 또요 블러셔는 요즘 유행하는 좀 깨끗하고 맑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기 좋은 누디한 베이지 컬러라서 블러셔 과하게 하는 거안 어울리시는 분들이나 좀 은은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리페라의 선샤인 치크 인간 가을인데 요거는 핑크 브라운 색상인데 요건 좀 블러셔의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바르는 편이에요. 딱 봐도 가을 웜톤에게 되게 찰떡일 것 같은 색상이잖아요. 제가 또 가을 웜톤이기 때문에 요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가을에 음영 메이크업하고 분위기 주기 좋은 컬러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블러셔가 이런 색상이 의외로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소장 가치도 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브라운 라이너랑 마스카라를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묘하게 블랙 마스카라 사용하면은 눈이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 색상을 좀더 선호하는데 일단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브라운 마스카라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클리오의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로즈 브라운 색상인데요. 제가 붉은기 있는 마스카라, 로즈빛 도는 컬러감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난한 컬러감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런 붉은빛이 도는 마스카라 발라주면은 컬러감 자체가 되게 잘 어우러지면서 예쁘더라고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 컬러가 무난하다 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런 로즈빛 도는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편인데 또 클리오가 마스카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깔끔하게 발리고 롱래쉬도 잘 돼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마스카라 솔도 너무 작거나 크지 않아서 눈에 바르기 편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다 보면 습기 때문에 속눈썹이 축 처지잖아요. 이 마스카라는 컬링 유지력도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써도 그렇게 처지는 느낌이 덜 들어서 좋았어요. 고정력이 좀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베르니의 밀착 픽싱 마스카라 브라운이에요. 이 제품은 아까 클리오 마스카라보다는 속눈썹에 좀 볼륨감을 주는 제품이어서 눈이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사용을 하면은. 볼륨 기능도 있고 롱래쉬도 또 되기 때문에 속눈썹에 힘을 주고 싶을 때, 고를 때 발라주는 편이에요. 바르면은 속눈썹에 존재감이 좀 또렷해지는 느낌?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 찍었을 때 눈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외출했을 때도 속눈썹이 짱짱하게 아주 잘 유지되기 때문에 더잘 바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요 라이너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올 쉐이드 라이너의 뮤티드 브라운인데 사용해봤을 때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브라운 라이너가 딱 데일리로 좋더라고요. 딱이 뮤티드 브라운이 그런 컬러감이고요. 제가 이렇게 라이너가 얇은 편인데
이렇게 얇은 라이너 중에서 이게 뻑뻑하거나 딱딱한 그런 라이너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그렸을 때 눈에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저 영상에서 이렇게 거울을 들고 라인을 그리는 편이거든요. 라이너가 너무 딱딱하면은 잘안 그려지더라고, 이 상태에서. 근데 요 롬앤 라이너는 되게 부드럽게 그려져가지고 그냥 눈에 보통 라이너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거울로 보고 쓱쓱 이 상태에서 그려도 아주 잘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근데 또 부드러운 만큼 잘 부러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제가 지겹게 사용하고 있는 립 제품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에뛰드의 멜란지 로즈예요. 이거는 아까 그 블러시드 로즈랑 같이 나온 립인데 그래서 아까 팔레트랑 같이 사용하면 더 예쁜 그런 컬러감이에요. 진짜 흰기가 살짝 도는 차분한 로즈 베이지 색상인데 제가 흰기 있는 색상이 좀안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픽싱 틴트는 밀착력도 좋고 묻어남이 적기 때문에 마스크 쓸 때도 괜찮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은 나한테 아주 찰떡인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에뛰드 블러시드 로즈 바르고 이 멜란지 로즈 바르는 편이에요. 요즘에 오버립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색상을 베이스로 자주 발라요. 롬앤의 스모크드 베이지, 제로매트 립스틱의 스모크드 베이지인데 롬앤 제품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브라운빛이 살짝, 아주 살짝 도는 그런 베이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웜톤 베이스 립으로 사용해주기 좋은 컬러감이고 그리고 매트 립스틱이긴 한데 건조함도 덜하고 주름 끼임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좀더 베이스 립으로 사용해주기 좋았어요. 저는 이 제품 바르고 바닐라코의 밀키 시나몬이나 그 롬앤의 캐니언, 롬앤의 캐니언을 자주 레이어드해서 같이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촉촉한 틴트는 먼저 힌스의 워터 리퀴드 글로우 인플루언스인데 요거는 겨울 쿨톤에게 아주 찰떡인 루비 레드 색상인데 제가 촉촉한 틴트가 두꺼운 광택보다는 얇은 광택이 저한테 좀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저이 힌스 틴트가 특히 광택이 좀 물막으로 얇기 때문에 손이 더잘 갔던 그런 제품이고 또 이런 겨울 쿨톤 컬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그런 컬러인데 그냥 광택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컬러감이랑 만나서 한번 발랐을 때는 좀더 데일리하게 은은하게 연출이 되고 여러 번 바르면 좀더 입술에 포인트 되게 발리는 그런 립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쿨톤 분들에게 이 인플루언스 아주 강추드리고 그리고 바닐라코의 글로우 베일 틴트 폴인 모브인데 이거는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 했을 때좀 손이 잘 가더라고요. 약간 롬앤의 베어 그레이프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처음에 손등 발색했을 땐 이거를 내가 바르고 다닐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런 촉촉한 틴트는 채도가 올라오잖아요. 그 느낌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요 제품도 광택이 그렇게 두꺼운 촉촉한 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저한테 잘 어울려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의 11호 극락 좌표인데 페리페라 요번에 신상 컬러가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극락좌표는 무화과가 생각이 나는 뮤트한 브라운 색상이에요. 그래서 가을 뮤트 분들에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제가 발라도 그렇게 뜨는 느낌으로 발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페리페라 촉촉 틴트 라인들이 저한테 좀 채도 있게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발색보다 좀더 붉은빛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괜찮았던 컬러였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로. 이거 너무 예쁘기 때문에 세일할 때, 이럴 때꼭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립 하면은 요즘에는 입술에 음영감을 주는 게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하트퍼센트의 오트 베이지 색상을 사용해봤는데 요거 사용하니까 확실히 그냥 베이스 립만 사용했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가능하더라고요. 붉은기 노란기 빠진 그런 딱 음영 컬러라서 그냥 대충 쓱쓱 발라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데일리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립 메이크업 했을 때는 무조건 요거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애교살 음영을 아주 자연스럽게 넣는 거에 꽂혔는데 그때 이 투쿨포스쿨의 언더, 글램 언더라인 2호를 자주 사용하는데 저는 이 컨실러 컬러보다는 이
펜슬 음영 라이너를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다크서클이 있어서 진하게 들어간 음영 라이너 사용하면은 다크서클이 부각이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은은한 제품들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투쿨포스쿨 라이너가 은은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양조절 못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왓츠 인 마이 파우치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제품들이라서 말도 되게 술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